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팔 모양, 이제 팔뚝하고 이제 여기 팔요 부분을 이제 허벅지 저희가 다리 부분 넣어줬던 것처럼 여기는 라인 한 3개 정도 넣어주고 여기는 4개 정도 넣어서 좀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루프 컷을 이쪽 오른쪽 부분에다가 루프 컷 컨트롤 R 숫자 3 눌러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우스 클릭해주시면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 라인들 좀 정리해서, 여기 정면 이미지 보고, 라인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허벅지 부분, 이제 다리 부분 할 때는 라인을 전체를 선택해서 크기 조절하고 해서 진행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점을 움직여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씩 잡고, 일단 먼저 요 라인부터 좀 잡아주세요. 여기. 이렇게. 얘네도 여기보다는, 여기 겨드랑이 위치가 여기보다는 좀더 안으로 들어와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이렇게. 자, 이 점도 좀 나와주고. 완전히 붙여놓지는 마세요. 여기 어차피 뭐 옆에서 보면은 좀 앞뒤로 좀 진행이 되어 있기는 할 테니까 그냥 붙여놓을까요? 어차피 상관은 없어서. 그다음에 계속 요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측면 보고 이렇게 둥글게 다듬어 주세요.
다음에 여기 8 부분도 여기도 한 4개 정도 라인 컨트롤 R 눌러서 4개 정도 넣어줍니다. 아직 팔꿈치 부분은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 일단 요 두께 부분들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다음이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다 모양이 잡혀져 있는데 이제 팔까지 이제 팔꿈치 모양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팔꿈치 모양.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을 좀 넣어주죠. 똑같이 컨트롤 R 눌러서 컨트롤 R을 눌러서 라인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도 컨트롤 R 눌러서 라인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자, 팔꿈치. 팔꿈치는 앞으로 이렇게 꺾일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이 좁아지고요. 뒷부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모양과 반대로 되면 됩니다. 반대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앞부분.
요 앞부분, 요 점을 먼저 이동을 시켜주죠. 여기로. 얘네들,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